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9월 17일 화요일 한가위입니다. 입당 성가는 가톨릭 성가 416번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가위를 맞아서 우리 함께 기쁘게 이 미사를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또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 형제들, 친지들을 위해서 함께 미사 중에 기도하고 또 그분 안에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께 기원하는 이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제 참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하느님 안에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느님 주
기도합시다. 계절의 변화를 섭리하시는 하느님, 해와 비와 바람을 다스리시어 저희에게 수확의 기쁨을 주시오니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께 오롯한 감사를 드리고 조상을 공경하며 가족과 이웃과 화목하여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요엘 예언서 2장 22절에서 24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광야의 풀밭이 푸르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도 풍성한 결실을 내리라. 시온의 자손들아 주 너희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너희에게 정의에 따라 가을비를 내려주었다. 주님은 너희에게 비를 쏟아준다. 이전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쏟아준다. 타작마당은 곡식으로 가득하고 황마다 햇포도주와 햇기름이 넘쳐 흐르리라. 너희는 한껏 배불리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결의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다.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오늘 제2독서는 요한묵시록 1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하고 하늘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의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앉아 계셨는데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수확을 시작하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수확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땅 위로 낯을 휘두르시어 땅의 곡식을 수확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다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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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누가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스님. 찬미예수님. 네. 평화방송을 사랑하시는 많은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추석을 맞아서 우리 각자 개인과 또 가정에 또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이 정말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함께 기원하고 인사드립니다. 추석, 한가위라고 하기도 하고 중추절 또는 예전에는 가베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베는 갚음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추석을 다른 단어로 이렇게 혹시 이렇게 바꿔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감사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사실 추석은 농경사회 시절에 1년에 풍성한 수확물을 이렇게 보고 뿌듯해하고 또 곡간에 가득 찬 그것을 보고 마음도 또 이렇게 기쁨에 찼던 그 감사의 한 해를 보내는 그런 데서 왔겠지만 사실 요즘에 그렇게 뭐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뭐 좀 많이 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 또 사실 시대도 세상도 바뀌고 풍속도 역사도 또 관습도 다 사실은 변화하고 바뀌는 것이 사실이지요. 전통적인 유교적 제사에서 상차림을 좀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 의미가 많이 바뀌었고 요즘에는 또 다양한 종교의 또 확산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도 겪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변치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네. 변함없는 오늘 밤에 뜰 달 하얗고 크게 뜬 그 달일 겁니다. 그리고 달을 쳐다보는 우리의 마음일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 그 달을 있게 하신
창조주 하느님, 생명의 주관이자 창조주신 하느님, 또 그 하느님의 사랑이 변치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을 책임지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요 주관이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자신의 처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런 조건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이해하고 수용해야 할 때, 수용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오지도 않은 내일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헤매이지 않고, 또 지나간 과거의 허물과 허울과 또 이런 것들, 그런 걱정에 주저앉아 있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감사의 시작일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감사는 현재의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며 미래의 모든 것에 진정 개방되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느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이 무슨 과일일까요? 네, 포도주를 만드는 원료인 포도일까요? 아니면 달콤한 구약의 계절인 구약의 과일인 무화과일까요? 용서를 생각하기에는 사과일까요? 네, 물컹한 감일까요? 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네, 감사드려야 합니다. 감을 사드려야죠. 감을 살 때는 돈이 필요하지만 인간이 하는 그 감사는 따뜻한 마음이면 됩니다. 감사는 결코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감사일 겁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이 모든 상황들, 처지들을 깊이 묵상해 본다면 사실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감사는 되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라. 네, 은총. 라틴 말로 그라시아라고 하는데, 그라시아의 뜻은 안에 free, 공짜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공짜로 모든 것을 거저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내가 있기 이룬 것이 사실은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과 협조와 또 사랑과 피와 땀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준 것이고, 근본적으로 가면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그라시아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가 아니라 셋째는 나눔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마음을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유 고마워, 감사해 라고 하는 마음가짐만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나눔과 나눔의 행동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감사가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를 있게 하신 부모님 또 조상들에 대한 그 한없는 감사의 정을 정말 기도로 표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도도 바치고 우리가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인 이 미사 성제를 통하여 우리의 처지와 또 아픔을 가장 잘 아시고 또 이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감사의 배달부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또 사랑으로 돌보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던 부모님 그리고 조상님들께 진정 감사하는 기도 바쳤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뭐 여유가 있거나 또 여유가 꼭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눌 때, 예, 나눌 때 우리는 감사가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방금 들으신 복음에서 재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재물이 많은데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걱정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재물이 너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오늘 복음에서 말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자신에 있는 그 재산을 넣어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면서 창고를, 곡간을 헐고 더 큰 거를 지어야지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 곡간,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닫혀진, 갇혀진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더 꽁꽁 가두어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이 너 그 가둬둔 것을 가만히 놔둘 줄 알아? 오늘 걷어가셔, 네 생명을. 그러면 그거 다 누가 가질 거야? 그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욕심이 많은 사람, 욕망이 많은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하느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걸까요? 뭐 좀 더 교회 봉헌을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자녀인 어려운 이웃들과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에게 정말 나눔을 하고 내어놓음을, 내려놓음을 해야 한다는 얘기일 겁니다. 내려놓음과 내어놓음, 이것은 감사의 구체적인 표현이고 행동입니다. 복음적 실천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이 가톨릭 평화방송 이 메인미사를 통해서 그동안 여기저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과 제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 사랑의 고리를 이렇게 한번 표현했고, 정말 많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과 또 사랑을 나누어 주셨으면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곳에서 그런 사연들을 보낼 때 정말 기꺼이 많은 분들이 표현해 주셨고 협력해 주셨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고마움의 인사를 제가 대신 다 받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받을 게 아니고 정말 보이지 않는 그분들의 나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평화방송 미사를 통하여 도움을 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시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추석인 오늘 각자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에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이 다시 한번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합시다. 내려놓음, 내어놓음. 바로 이것은 우리가 오늘 꼭 마지막으로 가져야 할, 묵상해봐야 할 정신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죽은 이들을 당신의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아뢰도록 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민족들의 주님, 전 세계 교회를 굽어보시어 저마다 아름다운 말로 주님을 찬미하며 서로 사귀고 섬기고 나눔으로써 세상 곳곳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표지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온정의 주님,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과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로하시며 한민족으로서
갈등을 겪는 저희 민족에게 평화의 은총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조상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세상을 떠난 조상들을 보살펴 주시어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는 조상들을 기억하며 형제 자매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은혜에 보답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저희 지역사회를 굽어 살피시어 참된 가치를 찾고 실천하려는 이들에게 식별과 용기의 은총을 주시고, 지역의 모든 이가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 한가위를 맞아 조상들을 기리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이 자녀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준비 성가는 가톨릭 국악 성가 163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한 해 동안 땀 흘려 거둔 것을 예물로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가 거둔 것을 모두 주님께 주셨음을 깨달아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를 찬양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모습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과 함께 어울려 살게 하시며 사람들을 뽑으시어 주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계약을 맺으셨으며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시어 자유를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또한 주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완전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며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교회 안에서 세세대대 전해지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위대한 사랑과 섭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오니 저희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사람과 온갖 피조물과 함께 평화로이 조화를 이루며 주님의 은총으로 땀을 흘려 주님께 바칠 예물을 마련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는 사랑과 기쁨에 넘쳐 모든 천사와 성인 성녀들과 함께 온 세상 만물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끝없이 찬송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부모님, 형제들, 친지들, 은인들 함께 기억합니다. 세상을 떠난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 모든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네,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기도 주님의 기도 다 함께 바칩시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오직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우리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새남터 성당, 성지 성당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국악 성가와 또 이렇게 반주를 해주셨던 분들, 신유진 그라시아와 사크룸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국악과 출신 학생들 중에 신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곡도 만들고 이렇게 연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김대건 안드레아 우리 신부님과 또 이 새남터에서 순교하신 분들이 많은 성지죠, 여기가. 그분들이 이제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일이 9월 16일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날은 연휴 관계로 좀 어려워서 9월 21일, 네, 9월 21일 오후 3시에 이곳 새남터 성당에서 염수정 안드레아 추경님이 주례하시는 미사를 봉헌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 사제단과 함께 공동 집전에 미사를 하고 그리고 끝나고 바로 현양 그 음악회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시청취자들 분들이 이곳에서 21일 오후 3시에 함께 오셔서 미사 많이 봉헌하셨으면 큰 은혜를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한가위를 맞아서 우리 풍성한 보름달과 같은 그런 따뜻하고 커다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기를 함께 다짐하고 모든 가정과 각 개인에게 하느님의 은총과 복이 함께 풍성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마칩시다. 모두 일어나시죠.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신비로운 구원의 제사로 감사를 드리오니 이 미사 성제의 은혜로 더욱 값진 보화를 얻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고 나눕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 성가는 가톨릭 성가 16번입니다.